퍼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리감. 두 번째, 에이밍. 세 번째, 스트로크.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도 프로 못지않게 퍼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이 조금씩은 달라요. 감은 눈에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눈이 착시가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5m에서 10m 사이에 물체를 하나 정해놓고요. 그 부분에 동전이 됐든 뭐 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아요. 그곳에다가 정확하게 티를 놓고요.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방금 티가 있는 곳을 상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멈췄을 때 저는 약간은 짧게 멈췄죠. 저 정도 부분에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계속 짧게 멈추게 돼요.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티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항상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스를 하면 굉장히 짧게 미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테스트를 꼭 해보고요. 만약 계속 짧게 멈추는 사람들은 조금은 길게 치는 느낌으로 퍼팅을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너무 멀리서 멈췄던 분들은 퍼터 거리감을 딱 맞게 치는 느낌으로 퍼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퍼팅 성공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스트로크를 실내에서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 이렇게 클럽 두 개를 바닥에 놓으시고 양쪽 끝에서 퍼터의 크기보다 한 하나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기찻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퍼팅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자, 최대한 똑바로 다닐 수 있게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해주는 거죠. 이 연습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효율이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요. 하루에 20분씩 딱 두 달 정도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 보는 방향 그대로 퍼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이밍 연습인데요. 이 에이밍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전에 이 에이밍 연습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에이밍이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뒤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공을 치우고 정확하게 이 면에 놓고 뒤에 와서 체크를 해보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에이밍을 맞췄죠. 이 방식으로 우리 눈의 착시를 계속 없애면서 이런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 연습의 단점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러한 연습 장비가 나왔는데요. 이름은 루키루키의 블랙 레이저 퍼터예요. 자, 이 퍼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렇게 에임을 서요. 이렇게 에임을 쓴 상태에서요. 정확하게 됐다고 싶으면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한번 딱 눌러보면 에임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잘 맞았네요. 자, 이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퍼팅을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왼쪽에다가 저 핑크색에 한번 맞춰볼게요. 핑크색에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 정확하게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누르고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네요. 살짝 틀어서 스탠스 다시 맞춰서 퍼팅 스트로크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의 착시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퍼터가 잘 안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어드레스에 딱 들어갔는데 아 이게 내가 왼쪽을 본 건가? 아 오른쪽 본 건가? 잘 모르겠고 막 뒤에 와서 막 이런 식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잖아요. 이 에임 연습을 하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성공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레이저 퍼터를 해볼게요. 자, 노란색에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자, 내가 맞춰졌다고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자, 정도면 전 맞은 것 같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요. 정확하게 맞았으면 그대로 스트로. 블랙 레이저 퍼터는 에이밍을 잘 못 써는 아마추어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퍼터는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필드에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햇빛이 강할 때보다 오후에 레이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현재 촬영 시간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블랙 레이저 퍼터를 저희 구독자 4분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임을 정말 못 써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자가 아니라면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분에게 넘어가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